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 합동연설회가 오늘 원주에서 열렸습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반 득표를 얻으며 강원도에서도 대세론을 이어갔고 승부의 분수령이 될 64만 명의 1차 국민투표 결과도 발표됐습니다. 조성식 기자입니다. 6명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.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 그 네 번째 합동연설회가 원주에서 펼쳐졌습니다.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 지역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. 강원의 표심, 그 결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5.36%의 과반 득표로 1위에 오르며 독주를 이어갔습니다. 2위는 이낙연 전 대표가 27%를 차지했고 3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8.61%를 득표했습니다. 이어 정세균 전 총리 6.39%, 박용진 의원이 1.9%, 김두관 의원이 0.73%를 기록했습니다.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뒀던 이낙연 후보는 격차를 다소 줄이는 데 그쳤고 도내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김도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강원 지역 전체 선거인단 1만 6천여 명 중 9천여 명이 투표해 55.97%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.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이처럼 현장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찾았습니다. 이와 함께 64만 명의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발표됐습니다. 투표율은 77.4%로 이재명 후보가 51.1%를 득표해 1위를 기록했고 2위 이낙연 후보가 31.5%로 뒤를 이었습니다. 대전 충남과 세종 충북, 대구 경북에 이어 강원도까지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진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은 박빙의 승부가 예고된 광주 전남 지역으로 향합니다.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.